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대속죄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일상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25장은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명절과 절기는 사회적 약자들까지 포함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쉬는 기간입니다. 평소에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는 누구나 차별 없이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주신 이 절기에 관한 규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1일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과로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중곡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런 땅에
안식년 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찾아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을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애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23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3대 명절과 3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절과 절기를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과 절기의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도 모두 쉬게 하라고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절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운데 먼저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쉬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 가운데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의 파종과 경작이 금지됩니다. 안식년에는 땅에서 저절로 난 수확물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짐승들이 먹도록 두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면 땅이 휴식함으로 쉬지 않고 경작하는 것보다 땅이 회복되어 더 풍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 가운데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양의 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5장 9절에서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에서 희년에 뿔나팔을 부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벨의 음을 따서 영어로는 희년을 주빌리, 독일어는 유벨야르라 부릅니다. 희년은 일곱 번째 안식년, 즉 49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어 다음 해가 희년임을 공포하고 49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을 지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때는 땅이 2년 동안이나 쉬기 때문에 행여 희년에 파종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희년 규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매 50년째 희년에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탕감합니다. 둘째, 땅의 경작권을 원래의 지파에게로 회복되게 합니다. 셋째,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파종을 금지합니다. 넷째, 땅을 안식하게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이지 땅을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49년 동안 사고 팔았던 땅의 경작권은 희년을 기점으로 다시 모든 땅의 경작권이 원상복귀됩니다.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 열두 지파가 차지했던 땅의 경작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도 지키기 쉽지 않은데 49년 안식년과 이어지는 50년에 지켜야 하는 희년, 이렇게 연이어 2년 동안이나 파종도 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6년째 수확으로 7년째 안식년, 8년째 파종하여 9년째 수확하여 먹습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48년째의 소출로 49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을 보내고 51년에 파종하여 52년 수확할 때까지 충분할 수 있도록 만 3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희년에 대한 제사장 나라 특별법으로 기업 모르기와 기업 모를 자를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기업 모를 자를 고엘이라고 하며 그래서 기업 모르기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법은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 즉 토지 경작권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설령 기업을 모르지 못했더라도 원래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희년과 관련한 기업과 기업 모를 자에 관한 법 중에 기업이 가옥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부유한 이들의 재산권으로 희년과 상관없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둘째,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생존형 가옥으로 기업 무르기를 해야 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레위인의 성읍은 보장되었습니다. 기업을 받지 않는 레위인의 가옥은 기업 무르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48개 성읍 주위의 레위인의 밭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것으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숫자대로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편제나 특정 집단에 의한 진입장벽 또는 계층의 구분과 양극화 등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입니다. 안식일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식년과 희년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